오늘은 미나리아 제비과 여러 해살이 식물인 매발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발톱은 위로 뻗는 긴 꽃뿔의 형상이 매의 발톱처럼 안으로 굽은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발톱이 자신의 꽃가루보다 다른 꽃가루를 더 좋아한다 해서 매춘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서식 장소는 전국 높은 산 양지바른 곳에 자생하고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운 식물 자원입니다. 현재는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시장이나 꽃가게에 가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하늘매발톱꽃을 비롯해 장미매발톱, 산매발톱꽃, 노란매발톱 등의 변종을 포함 12종이 있고 전세계에 70여 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발톱은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고 있지만 자가수정을 잘하지 않고 다른 곳에 타가수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바람꽃이나 바람둥이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꽃은 4월부터 피기 시작하여 7월까지 피는데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감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민간에서는 어린 순을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매발톱 전초에는 유독 성분이 들어있어 나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미는 약간 달면서 쓰고 따뜻하며 폐화관에 작용되고 누드체라는 약명을 씁니다. 먼저 양리작용에서 중추신경 억제작용과 마취작용, 흥분작용, 수면효과 등이 밝혀져 전신마비와 통증치료에 많이 적용됩니다. 매발톱 지상부는 쿠마린과 아네모닌, 플라보노이드 카복실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뿌리에는 사포닌과 콜롬빈, 아쿠릴레긴, 베르베린 등의 여러 종의 알칼로이드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꽃에는 마그노플로린이란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실험을 통해 강한 항염증 성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제와 항불안제, 급성폐손상 개선, 적혈구 용혈 감소, 근육에 대한 보호 등의 다양한 생리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경발작과 퇴행성 관절염, 신경통, 허리통증, 근육통, 타박상 등의 강한 진통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해주고 이뇨작용과 몸을 가볍게 하며 피를 잘 돌게 하는 활혈의 호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초는 폐에 작용되어 과로로 폐를 손상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폐로증에 쓰이고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폐상해열에 쓰입니다. 그리고 폐농양과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색전증, 폐혈관염, 폐암 등의 전체적인 폐손상을 개선하는데 치료제로 쓰입니다. 이런 기관지 및 폐질환에는 건조시킨 매발톱 전초와 연삼각 5-7g씩 첨가한 후 대추 넣고 달여 마시면 됩니다. 추가 약재로는 양지꽃과 연삼, 노루발풀 등을 배합해 쓰기도 합니다. 어린 줄기와 잎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탕제로 달여 마시면 지혈작용이 뛰어나고 잇몸출혈과 대장출혈, 콩팥출혈, 치질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뿌리에는 항균활성이 매우 강하고 세균이나 진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밝혀져 변비와 설사, 식중독 증상이 있을 때 긴급처방제로 씁니다. 그 밖에 생풀은 습진과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에 쓰기도 하며 이런 경우 잎이나 줄기를 짧게 짓지어 상처에 붙이거나 바르면 염증과 출혈을 멈추게 됩니다. 매발톱은 뿌리와 지상부를 건조시켜 약재로 사용하고 꽃을 채취해서 꽃차로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말린 전초는 5에서 7g 정도를 끓는 물에 30분 정도 달여 마시면 되고 병증이 완화가 안 될 경우에는 용량을 좀 더 늘려서 쓰기도 합니다. 꽃차는 꽃송이를 따서 반 그늘에서 말리면 되고 후라이팬에 살짝 덮어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시에 꺼내어 쓰시면 됩니다. 꽃차를 이용할 때는 찻잔에 마른 꽃송이 2개 정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우려 마시면 싱그러운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발톱은 몇 종의 알칼로이드 유독 성분을 가지고 있어 잘 쓰면 특효를 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몸이 허약한 사람은 복용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 만약 과다 복용하면 호흡곤란과 동공이 축소되고 구토설사, 어지럼증이 동반되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하고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